some of that dill and the feta cheese. Lastly, we have the pickled onions and a lemon wedge to spritz over the top, and we are ready to eat, my friends. 비슷하게 만들었네. 즐거운 월요일입니다. 오늘은 드디어 그 세미나가 있는 날이어서 그래서 평소보다 30분 좀 더 일찍 출근하고요. 아침에 10km를 뛰고 왔는데 외국인 친구를 만나가지고 서로 뭐 같이 뛰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이따 저녁에 제가 인스타그램 올리면은 그 친구가 찾는다고 해서 저녁에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. 저. 그러면은 호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Joseph Schumpeter, called Innovation as a Key Driver of Economic Growth. Korea, as an example, has placed a strong emphasis on innovation. Dobrodošli u Republiku Srbiju i veliko je zadovoljstvo i ogromna čast što smo dobili priliku da budemo domaćini ovog godišnjeg seminara. 소기업을 한 20년 정도 이렇게 다녀보니까 생각보다 스마트 기술이라는 거는 아침입니다. 어제 세미나를 잘 끝나고 또 저기 좋은 레스토랑 가서 밥도 먹어서 오늘은 되게 개운하네요. 그래서 아침에 상쾌한 마음으로 운동을 하고 오늘 또 출근해서 다시 또 열심히 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이스. 벌써 수요일인데 또 일주일의 중반에 접어든 만큼 열심히 또 일해보겠습니다. Let's go. 시간입니다. 오늘은 직원분들이 다들 바빠가지고 아마 저 혼자 먹을 것 같아요. 간단하게 뭐 하나 먹고
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또 퇴근하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. 아, 제 첫 기사가 오늘 드디어 올라갔는데 되게 뿌듯하네요. 이제 몇 개의 해외 시장 뉴스를 더 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더 발전된 모습으로 기사를 쓰기로 저 스스로 다짐했습니다. 오늘 되게 뿌듯해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는데 기분이 좋았네요. 뭐 했다고 벌써 목요일인지. 아침에 넓게 8km를 뛰고 왔습니다. 아, 아침에 일어났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, 이슬비가. 아, 그래서 오늘 하루는 정말 쉴까 했는데 또 막상 나가서 뛰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. 이번 주는 되게 뿌듯한 일이 많네요. 첫 기사도 이제 업로드 되고 또 월요일에 세미나도 하고. 오늘 또 퇴근하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. 오늘 첫 월급을 받았어요.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. 통장에 찍힌 그 첫 월급. 아, 또 바로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니라 잘 모아놨다가 현장 실습 끝나고 유럽 여행할 때 한번 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즐거운 월요일입니다. 오늘은 운동을 쉬어서 뒤에 보이시는 집에서 출발을 하는데 쉬는 날은 언제나 걸어서 출근을 하죠. 날씨도 좋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천천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한 주도 끝났습니다. 집까지 가는 길에 금요일이니까 저기 백화점 들려서 구경도 좀 하면서 천천히 걸어가겠습니다. 오늘은 저기 백화점이 있는 구시가지 쪽 도로를 달려서 마지막엔 저번 주에 뛰었던 아다로 가서 달리기를 마무리할 생각입니다. 제가 벨트도 사고 물통도 챙겨서 오늘은 제 체력만 받쳐준다면 장거리 러닝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. 아, 20km를 다 뛰었습니다. 네, 일요일입니다. 이번 한 주도 이렇게 끝이 났네요. 이번 주는 정말 코트라스러웠던 한 주를 보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월요일은 제 현장 실습하면서 처음으로 그 코트라 행사도 경험했고 그날은 진짜 밥도 맛있고 했지만 멋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동기부여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. 또 수요일은 제 첫 기사가 드디어 업로드 됐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 그 검토 기간이 너무 길어가지고
뭐 승인이 안 되는 건가 싶어서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. 근데 막상 수요일에 이제 기사가 올라가니까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, 아직은 조금 부족함이 많은 것 같아서 지금 쓰고 있는 기사에는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쓸 생각입니다. 또 목요일은 이제 제 첫 월급 받았죠. 금융치료를 아시나요? 10월 달에도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힘을 얻었습니다. 벌써 9월의 마지막 주만 남겨두고 있잖아요. 짧은 기간이었지만 되게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남은 3개월도 이제 게을러지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고 매번 더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을 보내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. 토요일에 했던 달리기는 이제 되게 긴 거리를 요즘 달리고 있어요. 힘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평일에 사무실이랑 뭐 집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좁은 반경 속에 살다 보니까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조금 좀 가둬지는 것 같아요. 그런 걸로 토요일에 달리기를 하면서 풀 수 있어가지고 좀 되게 저한테는 스트레스도 풀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쓰고 있습니다. 언젠가 또 하프 마라톤을 가볍게 뛸 수 있는 체력이 되지 않겠습니까? 이렇게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게 달리기나 제 역량이나 모든 면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단계별로 성장하는 거. 다음 주는 일단 월화수목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미키랑 미란 아저씨랑 방위산업 전시회에 출근할 예정입니다. 또 한국 방위산업의 뜨거운 맛을 한번 보여줄 생각이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베지다 챔스 3경기 티켓을 모두 구매했습니다. 이제 10월, 11월, 12월 이렇게 한 번씩 다 경기가 있는데 그거 보러 가면은 영상으로 남기고 또 혹시 모르죠. 황인범 선수를 직접 만날 수 있을지. 길고 지루했던 제 일상을 봐준 여러분들의 그런 다음 주의 일상도 늘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.